안녕하세요, 광기남입니다. 지난 12월 29일에 구독자 3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. 박수 한번 칠까요? 자, 어디까지나 굉장히 자발적인 유성, 와 해야 돼?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사실 올해 해킹 사건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구독을 취소하셨었고요. 계정이 복구되기까지 3개월이 걸렸는데 복구까지 너무 오래 걸리기도 했고 그 후에도 상당 기간 조회수나 영상 노출이 해킹 전만큼 오르지 않아서 유튜브를 계속 해야 하나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요. 그럴 때마다 많은 분들께서 댓글이나 이메일로 여러 가지를 문의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저도 힘을 낼 수 있었고요. 구독자 3만 명을 넘어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요즘은 의사나 약사분들도 제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. 그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.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영상에 응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 다섯 분을 추첨하여 제가 추천하는 제품 한 가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. 어떤 제품이 갈지는 저도 몰라요.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좋은 내용을 알려주는데 왜 조회수가 이리 적냐, 구독자 10만, 20만은 돼야 하는데 너무 적은 거 아니냐 하시는데요. 제 영상이 재미있는 영상들도 아니고 다른 의사나 약사 유튜버 분들처럼 직접적으로 특정 제품을 찍어주는 채널이 아니다 보니까 관심도가 적을 수밖에 없죠. 그래서 구독자 수나 조회수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데요. 저도 사람인지라 신경이 좀 쓰이긴 합니다. 사실 앞으로 채널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 가야 할지 고민이 많은데요. 얼마 전까지 라이브도 몇 번 해봤었는데 건강기능식품을 주제로 라이브를 하는 게 주제 선정이 마땅치가 않더라고요. 그리고 제품 리뷰도 시작했는데 몇 개 못했죠. 제품 리뷰는 구독자님께서 궁금하신 제품을 제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광고주분들도 연락 좀 주세요. 여튼 앞으로 건기남에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컨텐츠가 있으시면 구독자님들께서 아이디어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왜 라디오 보면 시청자 사연 읽어주고 그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건강기능식품 상담을 해드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. 자, 이제 2021년입니다. 구독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적어도 가을까지는 지속될 것 같은데 건강에 유의하시고요. 코로나에 좋은 영양제 없냐고 계속 많이들 문의 주시는데요. 코로나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용도로는 절대로 쓰일 수 없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는 게 있다면 비타민C와 프로폴리스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. 단 아무 제품 말고 제대로 된 제품을 드셔야겠죠?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행복한 2021년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건기남이었습니다.